제가 DDP의 전시를 시작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을 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제 작품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우리 선배 되시는 박옥순 선배님께서 DDP의 작품을 두고 가라고 또 아주 저한테 정화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조각가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동업자끼리 작품을 두고 가라고 한 사람이 엄청나게 저한테 압박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DDP와 같은 이런 좋은 장소에서 제가 전람회를 했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게 생각했고 DDP 이근 대표님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께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40여 년 동안 뭐 조각 한 길을 쭉 걸어왔는데 제가 한 40년 동안 조각 작품을 해왔지만은 아직도 조각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항상 그 조각이라는 그 공간에서 제가 찾으려고 했던 그런 해답을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항상 그 언저리에 맴돌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긴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제가 처음 제 나름대로의 작품이라고 시작한 것이 1977년도입니다. 그전에는 아카데믹한 그런 작품으로 나름대로 이런 저런 여러 양식을 좀 모색을 또 해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1977년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때 시작을 했던 그 동의는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바로 1980년도에 대학미술전람회라는 것 이 큰 전시회가 생겼습니다. 이래입니다. 이래. 이래 때 제각 조각 부분에서 검상을 받았지요. 그때 작품 했던 것이 추상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 동료들이나 또 선배님들 또 선생님들이 반드시 추상 조각가로서 대성할 거다.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 작품에서 뭘 표현하려고 했느냐 이 뭐 보편적으로 있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제가 우리 전통에 대한 거부의 몸짓으로 내가 작품을 한 겁니다. 한 거다 하고 좀 난처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뭐 철없던 시절이니까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저는 좀 묘한 어떤 인연에서 그 당시 시대적이었던 배경이 그렇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시간대에 항상 저를 보초를 세웁니다.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뭐 잘못 보인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다 해서 고문관도 아닌데 항상 그 시간대에 저를 보초를 내버립니다. 그 보초를 쓰면서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 정말 한 시간이 여삼초입니다. 그 보초를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그때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지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한 좋은 쪽으로 좋은 일만 골라서 이제 추억을 더듬어 가는데, 그 대학 미전 제가 금상 받아서 시상식에 가서 상을 받고 친구들한테 폼 잡고 다니면서, 야, 전통에 대한 부정의 모순 짓이야, 너 그거 아니냐, 타포라라사 정신을 아느냐 하고 떠들게 되겠습니다. 그게 다다 정신 아닙니까? 부정의 의미야. 그 말이 유난히로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는 유럽에, 유럽에 그 서유시 주류에서 반정부, 무정부 이런 예술인들이 모여서 반예술 운동을 하던 그 미학인데, 우리의 전통이 과연 합리주의적인 전통이 있었는가, 실정주의적인 전통이 있었는가, 그것을 버리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반예술적인 이러한 정신을 내가 자랑스럽게 업적으로 다녔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야, 남의 역사를 가지고 마치 내 역사인 것처럼,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이건 내가 대학을 다녔던 그런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에 제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부터 화두가 돼가지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현실은 정치인들은, 야당 정치인들은 정치를 좀 합리적으로 하자. 경제인들은 또 경제를, 또 분배를 합리적으로 하자. 그리고 유정자들은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농경시대에 주무구구식에 있던 그러한 철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활을 하자.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자. 이것이 그 당시에 캠페인을 벌리고 있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산업화, 근대화, 이것이 하나의 화두인데, 그 당시에 정치인이란 뭐 전 분야에서. 그러면 이 합리주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사실주의라는 걸 제가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주의 이상은 합리주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양식이 없다. 그래서 사실주의를, 사실주의 조학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에서 폐기 처분한 그 사실주의를 왜 이제 와서 내가 그걸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이제 문제가 봉착됐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미술사를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이데아를 바탕으로 한 이데아, 이데아를 바탕하는 사실주의고, 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사실주의를 해야 되겠다. 현실이란 것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사실주의를 조각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뭔가, 현대가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고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사실주의는 인체가 준대, 인체의 조건을 하려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현대인간은 뭔가? 현대인간은 기능적인 인간이다. 기능적이다. 정신적인 인간이나 기능적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능성만 요구하지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기능적인 인간은 신체성보다,
정신성보다 신체성을 우선한다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조각을 하려고 대학 4학년 때부터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뭐 어느 사형수의 얼굴이라든지 이런저런 조그만 작품들을 쭉 하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해왔던 서정적인 어떤 사실주의도 하고 이런저런 그냥 모색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1977년도에 중력, 무중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최초의 제가 가고자 한 또 제가 하고자 하던 사실주의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한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작품이 제가 대학 3학년 때 대학 미전에 출품해서 검상을 받았던 파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억눌려 있는 젊은 억압된 그 상 벗어나기 위한 파열은 부수고 싶은 어떤 털을 깨고 싶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작품이 들력이라 해가지고 서정적인 구성입니다. 다음. 이 작품이 그 중력 무중력을 가기 위한 한의 시초의 작품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어제 만났던 소년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부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쪽 목발은 유예서예요. 한쪽 목발은 재판입니다. 두 목발에 기대지 않고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그 당시에 아주 자소적인 우리나라의 자아상이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다음. 이것이 1977년도에 중력 무중력 첫 작품입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거는 1981년도 또 다음. 이것은 1982년도에 다음. 이것은 1981년도 작품입니다. 다음. 이것은 1982년도 2년도 작품이죠. 이것은 제가 사실 조각 특히 청소년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작품을 한 자리에 어떤 연극적인 그러한 설치로 이렇게 전시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제 이 작품은 1978년도에 만든 작품인데 이거 당시 호암미술관에서 세계 조각 야외 조각전을 한다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돼서 제 작품만 하고 끝났어요. 그냥 왠지 유럽파동 때문에 제 작품만 먼저 시키고 그 행사는 취소된 겁니다. 됐는데 이때 제가 구성할 때는 여기에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고목나무 앞에 한 가족이 오수, 낮잠을 즐깁니다. 그런데 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든 거지요. 그건 이제 토템적이고 그러한 원시적인 신앙이 즉 나무에도 어떤 신이 작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작품 속에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이미지 흡수라는 제가 그 당시에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이래 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각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여기에 대한 공부를 했던 대표적인 이 작품입니다. 1987년도에 돼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아주 민주화라는 그런 거대한 물결 속에 휘둘려가면서 억눌렸던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대학에 있으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는데 학생들한테 저 역시도 중력 무중력이라는 이러한 틀을 깨지 않고는 내가 자유스럽지 않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밀한 사실 지적을 한 십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목까지 꽉 차서요. 그 불만이. 그래서 그때 내가 만든 작품을 깨트려서 그 파편을 얼기설기 엮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작품을 뭐 해체주의다. 제 나름대로 내 자신을 해체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2, 3년 했습니다. 2, 3년 일을 했지요. 했는데 이 작품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 작품을 내가 만들어서 깨트리다 보니까 내가 망가집니다. 그냥.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당시에 병원에 그냥 뭐 살다시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다시. 그때 만든 작품 중에 한 작품입니다. 예, 두상. 다음. 조금 전에 작품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복원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마찬가지 기법으로 했습니다. 또 다음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서 일정한 높이에서 집어던져서 깨어진 그 파편을 가지고 다시 조립해서 우리 사회도 분열되고 내 마음도 분열되고 모든 것이 해체되는 그 시대에 있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이것도 뭐 마찬가지 작품입니다. 또 다시 예, 또 다시 다시 그때 그걸 하면서 파편화된 작품에 대한 어떤 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요 충주에 있는 저 주암탑 공원에 조각 공원을 만들 때 제가 설치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입술, 코 두 파편을 가지고 이미지 지면 흡수라는 거. 우리가 다 표현하지 않지만은 이 땅 속에는 거대한 몸통이 있다는 암시를 갖다가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 속에 든 게 하나의 바위고 하나는 나무입니다. 단풍나무인데 자연을 먹는 자연을 긁어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하나의 그 관계를 이제 나름대로 한번 제시해 본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각선을 이래 하다 보니까 조각선이 아니다. 작품을 해체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깨져요.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있었던 내 친구 한 분이 그 너 이러다는 큰일 난다. 기공선이라는 게 있다. 몸으로 하는 선이 있다. 그거는 몸을 일단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선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배우자. 이래서 제가 친구 따라 강릉 가듯이 갔습니다. 가서 배웠는데 제가 선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세계,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세계,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앉아서 뭐 가부좌 틀고 스님들이 하는 선도 아니고 일종의 그 설엄서의 그 스님들이 하는 금법하던 그와 비슷한 선입니다. 이거는 보통 금법이다 하면은 외공으로 해갖고 하나 둘 해갖고 품새를 갖다 만들어 가는데 이거는 딱 정신통일만 하면은 몸에서 저절로 기운이 흐르면서 몸짓이 그냥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내공이라고 하죠. 내공. 이러한 명상을 갖다가 이래 하다 보니까 조각을 만든다는 것이 아주 우습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요. 그리고 점토를 만들면 그냥 하루 종일 주물거려요. 주물떡 주물떡 주물거리는데 아니 제가 조각인데 조각 안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사한테 물었더니 큰 흙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고 내비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일종한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서면은 선무하듯이 춤이 나옵니다. 춤이 나오면서 손에 기운이 실리면서 흔적을 남기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성과 조각행위를 예술행위가 한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일치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겠다 하는 그것이 있으면은 선이고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내 의도를 배제하고 의식을 배제하고 내 몸의 흐름에 나를 맡겨서 그냥 내두는 겁니다. 거기서 찍혀주는 이 흔적, 그 흔적을 파장을 맞춰서 읽어나가면서 아 여기서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다,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복귀를 해나가면서 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현대 미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갈 곳까지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옛날 선조들이 예술과 인격, 인품 이걸 갖다가 하나로 놨고 특히 팔대선이라든지 이런 동양의 대가들이 해왔던 그러한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퍼포먼스를 할 때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작품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작품 만드는 과정이 하나의 행위미술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정신 집중만 하면은 몸에 흐름이 생기고 내 몸의 흐름에 나를 맡겨버리면은 춤도 되기도 하고 무술도 되기도 하고 그 상황상 따라서 몸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내 의식을 배제한 그냥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마음을 비워버린 그러한 예술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이 행위가 끝나면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요. 이 흔적을 나오면은 처음 내가 행위했던 것처럼 그 앞에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이것은 틀렸다 하고 버리고 다시 또 하고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작품에 내가 파장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복귀를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작품이고 다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상파울 비엔나를 갈 때 들고 갔던 작품입니다. 이 무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흙기둥이라는 것은 한 지름이 50cm쯤 되면은 손으로 긁어도 호미로 긁어도 잘 안 긁힙니다. 그런데 포맨 장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기공 명상에 의해서 손이 한번 턱 가면 아주 퍽퍽 이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상파울 비엔날에 갔을 때는 그때 왔던 많은 미술인들 또 기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동양의 정신이 현대 미술과 만나서 아주 이런 절묘한 현대 미술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찬사를 보냈지요. 예. 예, 그때 만든 기둥들하고 제가 인체를 갖다가 좀 더 서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설치 작품을 해서 제 삶의 예술을 이어하고 그냥 제목을 붙여 전시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드로잉입니다. 드로잉. 그러니까 드로잉이 선이라고. 이것은 선에서 나오는 내 나름대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 나름대로 뭔가 이 선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선을 하고 나름대로 얻어지는 어떤 아로마를 가지고 제가 조각의 어떤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조각적인 어법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왜? 나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이 조각선만 하다 보니까 뭐가 가장 문제냐면은 소통이 안 됩니다. 나와 똑같이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그냥 똑같은 흔적만 남긴 그야말로 단식가 작가들이 똑같은 걸 평생을 하듯이 저는 그건 싫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 행위를 하면서 얻어진 그러한 생각을 작품에 잠복시킬까 표현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나온 작품들이 요즘 그림자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DDP의 거의 대다수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이것은 그냥 인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인체의 이미지를 하나의 사물화 시켜야 됩니다. 물질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르고 조립해도 흉하지 않습니다. 인체를 자르고 입고 하면은 굉장히 잔인하지요. 잔혹하고. 그런데 이게 물질이 되면은 누구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즉, 사진을 오래 해가지고 이미지를 오래 해서 구겨 놨다든지 잘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조립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즉, 선이란 것은, 선의 세계란 것은 자유스러운 겁니다. 걸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예라고 그러죠. 무예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조를 만들어서 띄어내면은, 부조 백면에서 띄어내면은 그 뒷면에는 하나의 팩면으로 하나의 존재감만 있지 어떤 이미지나 어떤 공간이 구체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서 이때고 조립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야 흉측하다든지 잔인하다든지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물질화됐기 때문에 물질화. 그래서 그걸 가지 그렇게 하면은 뭐든지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보는 이 작품은 홀로석이라는 작품 2인데 이것은 정면이 없습니다. 보는 면이 정면입니다. 또 후면도 없어요. 보는 면이 뒷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내용도 없어요. 생각하는 누구든지 보고 생각하면 그게 답입니다. 규정된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앞면을 찾으려고 돌아봐도 뒷면이고 뒷면을 또 반대편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작품의 방향성이 뭔가 화두를 던집니다. 각자가 찾아보는 거지요. 각자가. 그래서 이 작품들을 통해서 자기를 좀 성찰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떠한 내용을 규정시켜 놓고 이렇게 감상하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를 던져놓고 당신 뜻대로 해석하세요. 그러한 작품입니다. 예. 면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이 보는 면이 정면이에요. 예. 이것이 오늘 제가 저 기증하고자 하는 디디비 기증하고자 하는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람 몸속에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메타포인데 그냥 서술적 얘기하면은 내 몸속에 내가 들어간다. 그 얘기는 내 마음의 길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뒷면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어떤 규정성이 없어요. 이 작품이 미래로라는 이러한 길목에, 길 앞에 서 있는데 미래의 세계란 것은 닫혀진 어떤 세계가 아니고 열려진 세계다. 그거는 어떤 물질만이 있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다. 마음의 세계에서 자기 길을 찾아라.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DDP에서 물어봤어요. 우리 김수석 계시는데 내 전시집 가운데 가장 갖고 싶고 좋은 작품이 어딨냐 하니까 다 이 작품이 좋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오늘 여기까지만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